바지 또한 10년 된 등산 바지인데 얘도 방수가 안 돼서 지금 속옷까지 다 벗고 있는 상태고요.
학교 안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있고요. 여기를 도착해서 타투를 설치를 하고, 그리고 이것저것 하는데, 제가 입고 온 옷이 방수가 되는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첼트반을 우비처럼 입고, 그리고 이게 중국산 조금 싸구려 뭐 야상 같은 건데, 이게 방수가 된다고 해서 얘를 입고 왔는데 방수가 전혀 안 돼요. 그래서 얘를 통해서 안쪽까지 다 젖어버렸어요. 그리고 바지도 한 10년 된 뭐 등산 바지인데 얘도 방수가 안 돼서 지금 속옷까지 다 벗고 있는 상태고요. 다행히 우모복을 챙겨와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요. 가능하면 타프 안에서 지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더 이상 젖으면 저녁 동안 제가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. 핫팩도 없어가지고 지금 침낭도 좋은 침낭을 가져온 게 아니어서 최대한 체온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해서